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수군 대사전 69번부터 72번 문제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냥 핵맞법 같은 건데요. 흑이 둘 차례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뻗는 게 일감인데요. 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당연히 나오는데 이 흑을 살릴지 버릴지가 이거를 살리고 나가는 거는 조금 그렇죠. 무리죠, 이거는. 이쪽이 잡히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가는 핵맞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은 살릴 수가 없는 핵마죠, 이 돌을. 그럼 여러분, 이 돌이 잡히기 전에 이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 걸 해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놓고 나갈 때 이렇게 되는 결과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이쪽을 밀면 이렇게 백이 모양하고, 백 모양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요런 모양하고 지금 이제 요걸 어차피 이 돌을 잡힐 거니까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쳐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으면 자, 단수 칠때 놓으면 따먹습니다. 자, 아까의 모양하고 요 비교, 순환후기라 그러죠, 요새는. 순환후기 이제 법을 하는데 수를 나눠보는 겁니다. 자, 뻗었을 때, 나올 때 놓고 따먹습니다. 근데 아까는 죽기 전에 단수를 하나 쳐놓으니까, 즉, 어디에, 돌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게 된 거죠. 5번하고 6번. 그러니까 5번하고 6번의 교환은 흑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요 단수가 성립이 되는 거죠. 좋은 핵마저 놓고 놓을 때 놓으면은 따먹어서 이 모양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단수를 안 쳐놓고 그냥 해놓고 놓을 때 따먹으면은 여기 놓을 때 백이 여기 났다는 결론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기를 해서 핵마법의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어차피 이 돌을 살릴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단수를 하나 쳐놓고 있고 이렇게 핵마를 하는 게 핵마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문제. 요거는 여러분들 수읽기를 한번 잘 해보세요. 흑이 여기를 두는 수는 없습니다. 이건 따먹어서 안 되죠.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것도 안 되죠. 자, 어떤 수가 있나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일단 단수고 여기를 가만히 뻗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때 백은 다른 수를 하지 말고, 뭐, 이런 거는 단수가 되니까 일단은 백은 이걸 잡는 게 우선이고, 흑도 단수 칠때 백은 여기를 끼우는 수가 멋있고요. 흑은 단수 치고, 백은 이어야 되고, 흑은 따먹고. 자, 요게 서로 쌍방간 최선의 수순이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전에 이런 수순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요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흑이 손을 빼고 백은 다른 데 둬도 됩니다. 왜? 흑이 젖혀 이어도 이게 선수가 돼서, 그쵸? 여기를 놓을 수가 없, 이거 잡으러 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수와, 이걸 단수로처럼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서 귀는 사는 수가 있습니다. 요, 뻗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항상 선수기 때문에 다른 데둘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게 흑백 쌍방간 최선입니다. 요건 한번 여러분들이 수읽기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1번 문제. 요것도 핵마법입니다. 순환후기. 보통, 그냥 단수 치면 따먹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뻗고 싸움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이거 나오고 있고 이제 싸움이죠. 흑은 뭐 어딘가 놔야죠. 지금 여기 끊어지면 골치 아프니까 이쪽을 지키면은 이쪽 끊는 수도 있으니까 뭐 이거는 어차피 서로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여기를 뻗든지 뭐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또 이쪽을 이게 축이 안 괜찮다면 이쪽을 막아서 좀 흑이 괴로운 싸움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흑이 어떻게 두는 게 좋을까요? 이 돌을 잡힌다, 이 돌을 죽일 거라 생각하면 이걸 단수로 하나 쳐놓고 이렇게 돌려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띄면 왜 그러냐면 그냥 놓으면은 여기 젖힐 때 아까는 단수를 쳐놓으니까 백돌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거는 5와 6번의 교환은 당연히 흑이 유리하죠. 당연히 이렇게 놓을 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순환후기를 해보시면서 바둑을 이제 두시면 점점 고급 바둑으로 변해 가는 겁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단수 칠때 백이 여기를 뻗어주면 좋지만 또 어떤 수가 있어요. 일로 단수 치는 수도 있죠. 이렇게. 뻗고, 흑은 여기 놓고, 백은 뭐 이쪽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건 주위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니까 요런 수읽기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2번 문제. 요것도 행마법인데요. 이거 많이 나오죠. 한칸뛰기에, 한칸뛰기에서 쳐들어가면 2선으로 붙여서 넘어갈 때. 자, 여기서는 백이 둘 차례네요. 자, 여러분 이게 뭐, 백이 이걸 단수치는 목적은 뭐죠? 여기 3-3을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이때 흙이 따먹는 수법이 있고 여기를 잇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을까요? 여기를 잇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백은 여기 3-3을 들어가고 여기 한 판에 이제 바둑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걸 따먹으면 어떤 수가 있냐면 이 중앙을 선수로 젖힘을 당하는 게 아픕니다. 요건 꼭 기억하세요.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게 행마법이고 흙은 따면 요 중앙을 이용당, 일단 넘어가고 또 중앙을 이용당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게 모양이 안 좋잖아요. 이걸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쪽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도 단수 칠 때 이거를 따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입고 넘어가고. 그쵸? 요게 행마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그, 69번부터 72번 문제까지 수군 대사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7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